사사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라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기회주의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의 면모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속에 들어있는 이 길라 족속들, 자신들의 그 울타리 안에서 그 공동체가 지켜주지 않는, 그 공동체가 선택한 그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규범이 되어져 있는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자로 너는 이 집안의 이 아들들 속에서 너는 그 후손이 될수 없는 이 기업을, 이 가업들을 네가 그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없는 우리와 동참할 수 없는 자라고 했을 때그 공동체가 그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그 집에서 쫓겨나고 그 집에서 그가 추방당하여 내어 쫓김을 당할 때에 아무 손도 써주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목전에 그 암몬족속의 칼끝이 다가오자 그들에게 그 시비를 걸어서 그 전쟁의 모습 그이들에게 자신들의 땅을 달라라고 하는 그 모양새로 그들에게 나오자 힘 있는 자의 모습으로 과거 그들과 있었을 때에 남들보다는 출중한 자의 모습으로 있었겠죠. 그리고 그가 추방당하여 나가서도 무엇을요? 그 잡류의 우두머리 되어져 있는 자들로 한 족속들을 거느리고 한 무리의 그 머리 되어져 있는 자의 모습으로, 그 권력을 쥐고 있는 자의 모습으로, 힘이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입다에게 그들은 찾아가서 그들의 머리를 조아리고 그들을 도와달라고. 그리고 당신이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고 우리의 머리 된 자가 되어서 우리와 그 싸움에 함께 하여 달라고. 그렇게 찾아간 그에게 그의 말을 듣고는 네가 하고 있는 그 말, 그래, 그대로 우리가 받아주겠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돌아온 입다를 무엇으로요? 당신이 우리의 머리가 된 자고, 우리의 장관이 되어져 있는 자다. 그리고 그 입다가 그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라. 미스바의 그 총회의 모습으로 불러들일 때, 야, 모여라! 라고 했을 때에, 이 지파의 모든 족속들아 너희들이 모여라라고 했을 때이 미스바의 그 총회의 모습으로 연합되어져 있는 이 회의에 연석하는 그 자리에 너희들이 모여라라고 했을 때에 그 잡류의 우두머리가 되어졌던 그 어떤 지파나 그 어떤 자리에서도 똑같이 공이 그 속에 자기 공동체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그 잡류의 무리들을 만들어내었던 자들이 자기 공동체 안에서 추방시켰던 그 자들이 그 잡류의 우두머리 되어져 있는 자 밑으로 모였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그 힘, 그 눈에 보이는 장수되어져 있는 그 군대의 지휘관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았을 때 그를 불러 그의 능력과 그의 힘을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 사람의 모습. 그렇게 초점을 맞춘 자들의 인식을 이 백성들은 고스란히 드러내어지는 바로 그 모양새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 넘겨주시는 자,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바로 그 사람의 모습으로. 자,
여기에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들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속해져 있는 자가 있고 그 공동체 안에서 쫓겨난 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버림받고 추방당한 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속했다라고 하는 자,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래 우리는 이 법을 지키는 자고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양육받은 우리는 이 법의 테두리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라고, 이 법의 테두리를 지켜나가고 있는 자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 속하여져 있는 자들은 무엇을요? 자기들의 능력과 지혜와 권한으로 군대 지휘관을 세우는 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가 판가름하고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자, 그들의 눈에 꽉 차서 그들의 눈에 보기 좋은 자, 그들의 눈 아래에 그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세워놓고 싸울 수 있는 자의 모습, 인간이 감히 덤벼서 인간을 이길 수 있는 자, 인간을 꺾어버릴 수 있는 자, 보통의 사람이 싸워서는 이길 수 없는 자, 그런 장수의 모습으로, 그런 용사의 모습으로 그 힘을 가진 자에게 군대 지휘관으로 그들의 머리를 세우는 자의 모습으로 누가요? 그 공동체 안에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태어난 자들의 모습이라고요. 이들이 누구라고요? 그 출애굽의 역사를 모르는 자들이었다라고요. 그 암몬 족속에게 그들의 그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종되었던 자리에서 해방시키셔서 언약의 땅으로 집어넣으실 때에 그 백성의 계수되어져 있는 자의 모습으로 생명의 속전이 지불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주신 것을 그 언약의 땅 아래에 쥐고서는 절대 놓칠 수, 절대 놓아서는 안 되는 자의 모습 안에 들어져 있는 자신들의 그 역사를 모르는 자들이었더라고요. 오직 그들이 누리는 것만 알았던, 그들이 그 속에서 배부른 것, 그들이 그 속에서 누리는 그 쾌락의 모습만 알았던, 하나님 앞에 타락해가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던,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하나님을, 그 여호와를 버리는 자들의 모습만이 그 속에 들어져 있는 그 홀뿐인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속해져 있는 그 법 안에, 그 테두리 안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양육받은 바로 그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그 선조로부터 그 약속되어진 그 백성에게 행하신 일을 모르는 바로 그들, 그게 그 범위 안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쫓겨난 자, 그 공동체에서 쫓겨난 자, 그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예, 태어나기는 했으나 그 태어남의 모습이 그 합법적인 테두리의 모습 안에 들 수 없는 그 자격 조건을 가지고서 태어난 자, 그래서 쫓겨난 자, 그 법의 테두리가 지켜주지 못하는, 지켜주지 않는 자로 태어난 자. 그런데 이 자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주인이시라고. 인간이 나가고 인간이 싸우고 인간이 칼을 뽑고 인간이 휘두르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전쟁의 주인이시라고, 언제나 싸우시는 그 전쟁의 주인이시라고, 그 공동체에 그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 살고 있는 그 태어난 자들, 그 모두를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에, 그 공동체에 속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속했다라고 하는 너희들의 그 썩어빠진 그 현재의 신앙의 타락됨을 그 자리에서 고발하고 폭로해버렸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이 역사를 모르는 자들이라고, 이 역사를 말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그 암몬 자손 아버지께서 그 입다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출애굽시키고 우리를 끄집어내실 때 너희들하고 하등 상관이 없다라고, 그 땅을 침략하고 빼앗고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한 그것이 아니라고, 암몬족속 너희에게는 아니라고, 너희가 우리 땅에 접혀져 있는 이 모습이고 너희가 우리 땅을 원하고 침략하고 노력하는 자들의 모습이지, 우리가 너희들 것을 침략하거나 노력한 그 역사가, 우리는 그 모습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고, 그 출애굽의 역사를 아는 자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의 그 모습이, 그 암몬 족속과의 관계가 되어지는 그 모습을 아는 자로서 그 앞에서 말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럴 때 너희들을 쓸어버리겠다라고, 그 공동체 안에 들었음에도 하나님의 그 출애굽의 역사를 모르는 자,
거기에서 쫓겨났지만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의 모습 아래에서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로서 무엇을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자, 그 출애굽의 역사를 아는 자, 그 출애굽의 역사를 알고 있기에 그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 전쟁에 나가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바로 그 도대체 너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너희들을 위해서 하신 그 출애굽의 역사를 그 죽음의 자리를 넘기시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무엇을요? 나를 섬기는 자로서 너를 섬기고 그 이방의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 종된 자의 모습으로 죽는 자가 아니라 내 백성으로 나를 섬기는 자로 나를 위하여 살다가 내 영광 아래에서 그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스스로 그 영광을 취한 자의 모습으로 이제는 죽는 거야 내 백성의 모습으로 나를 섬기러 가는 그래서 그 죽음에서 살리신 자를 그 세례의 자리를 지나서 그 광야의 말씀의 양육의 자리에서 그 생명의 속전이 치루어진 자로 그 이전에는 없었던 바로 그 모습으로 그 이전에는 치루어지지 않았던 바로 그 값어치의 모습으로 그 생명의 속전을 지불하고 그 생명의 속전을 지불한 자의 모습으로 그 군대의 모습으로 하나님 백성의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분배받을 자들의 모습으로 계수되어져 있는 그리고 그 속에서 내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받아야 합니다. 내가 받아서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절대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빼앗기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땅에 들어왔던 바로 그들의 그 역사, 그 생명 그 역사 이들은 몰랐단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부르지만 그들에게는 몰래기 있었고 그모스가 있었고 다곤이 있었기에 바알이 있고 아스다롯이 있었기에 하나님 외에 그들에게는 또 다른 신들이 그들 앞에 그들 뒤에 그들 좌우에 그들 사방천지에 깔려져 있었기에 신명기 2장 19절 말씀입니다. 암몬족 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족 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암몬족 속의 태생적인 부분이 어디 있다라고요? 이 암몬족 속의 모습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그 롯의 두 딸에게서부터 시작되었던 그 모압과 암몬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십일조로 받으신 아브라함이 그 십일조의 모습으로 드러내었던 그 롯의 모습을 롯을 취하신 바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의인의 모습으로 아시고 의인의 모습으로 아시고 어떻게요? 가서 직접 살려내셔서 끄집어내셔서 나가라고 이 멸망당하는 땅에서 나가라고 살려내시고 살려내신 자의 모습 아래에서 그 두 딸의 모습 아래에서 태어난 자 그들이 모압과 암몬이라고요. 그 속에 들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모습 아래 있는 그들의 마찬가지라고요.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왜요? 그것을 롯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건 그들의 기업이라고요. 그 역사를 그 역사가 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그 출애굽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을 이 입단은 알았고 이 입단은 그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출애굽의 역사를 가지고서 그 암몬족 속에게 말했단 말입니다. 너희들 게 아니라고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진정으로 속한 자요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진정으로 추방당한 자가 누굽니까? 예, 한편의 모습에는 입다가 추방당한 거죠. 그런데 정말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이루어지는 모습에 입다가 바로 그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있는 자들이고 그들 스스로 합법적으로 살고 있다고 태어났다고 하는 그들이 그 자리에서 추방당한 자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주일 성수를 지키고 그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고 공예배에 어떤 모습으로도 내가 결석 지각하지 않고 내가 그 충성과 희생과 봉사와 그 헌신의 모습을 내가 온전히 모조리 다 하고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모르는 자 하나님의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이 백성을 어떻게 살리시고 어떻게 인도하셔서 어떻게 구원시키셔서 하나님 스스로 그 영광을 취하시는지의 그 모습이 그 십자가의 영광 아래 드러나지 못 하는 자의 모습이라면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라면 그것이 그 공동체에서 추방당한 자의 모습이라고요.
내가 아무리 헌신, 충성, 봉사, 희생의 모습을 다 감당하고 그 물질의 모습을 내가 다 감당하고 모든 예배의 자리에 다 참석하는 자의 모습으로 있다 하더라도 그 자는 공동체에서 추방당한 자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추방시킨 자의 모습이라, 내쫓으신 자의 모습이라고요. 받아주시지 않는 자의 모습이라고요. 그 흑암에서, 그 어두운 자리에서 슬퍼하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자의 모습이라고요. 내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그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로 엎드리지 못하는 자는 그 스스로 나는 합법적인 자요, 나는 구원받은 자요, 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우두머리 되어져 있는 자요, 그 스스로가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자, 그렇게 드러내는 자 아니라고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정말 추방당한 자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 인간들이 내 좋음과 그 인간들 스스로, 그 인간들 자신의 좋음의 자리로 뭉쳐지기 위하여서 누구를요? 하나님을 추방했다라고요. 하나님을 쫓아냈다라고요. 하나님을 버렸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모습에 버림받고 추방당하신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계신다라고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의 건물 안에, 그 예배의 시간에, 그 말씀의 자리에, 그 기도의 자리에 그 하나님이 버림받고 추방당하고 내쫓김 당하셔서 문 밖에 계신다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하나님의 이 공동체의 모습을 어떻게 아셔야 하는지 중요하단 말입니다. 네, 하나님은 저 음동설원의 추위를 겪으시면서 밖에서 떨고 계신데, 들어오지 못하고 계신데, 우리끼리 이 안에서 문 잠그고 우리끼리 좋다고 우리의 합법적인 모습을 가지고서 쿵짝거리고 거기에서 외치고 거기에서 아멘으로 부르짖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외쳐대는 그 따위 헛된 짓거리들을 우리는 멈춰야 한단 말입니다. 진정 이 집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머리 되고 우리가 장관이 되어져 있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가 머리 되시고 그의 몸된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자리가, 이 성소의 자리가, 성도의 모습들이 똑바로 되어져야 한다라고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이 공동체에 속한 자인지, 우리가 진정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누구를 쫓아내고 있는 자들의 모습인지 우리 성도들이 똑바로 아셔야 한단 말입니다. 있다가 머물고, 있다가 쫓겨나고, 그러면서 그 있다에 거처가 되었던 그 모든 장소의 모습들이 어디냐? 이스라엘 지파들이 분배받았던, 그 모든 지파들이 분배받았던 땅들 중에 동쪽 므낫세의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므낫세 지파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계수와 2차 계수의 시기를 지났을 때 다른 족속에 비해서, 다른 지파에 비해서 월등히 그 수가 늘어난 지파였죠. 그래서 그들이 더욱더 많은 땅을, 더욱더 넓은 땅을 차지할 때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서 그들이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사사 입다가 있던 땅이 바로 그 동쪽 므낫세 지파가 있던, 그들이 분배받았던 땅이란 말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같은 자들도 땅을 분배받고 우리 같은 자들도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자리에 우리도 들어가야 됩니다. 왜 우리는 버림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는 외면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아무 주인도 없는, 우리는 아무 곳에서도 말 한마디 할수 없는,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방의 객과 같이 고아요, 과부요,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형편의 노인자가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들이 없다라는 그 이유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그 땅을 분배받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 맞다. 너희같이 소외받고 너희같이 외면당하는 자들이 없어야 돼.
그 생명의 땅에 들어갈 때,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갈 때, 그 분배받는 자리 아래서, 그래, 너희 같이 외면당하는 자들이 없어야 돼. 그 이전에 없던 걸 그들의 외침 속에서 주셨다라고요. 그 므낫세의 땅 아래, 사사 입단은 거기에서 쫓겨난 자라고요. 사사 입단은 그 땅에서 그렇게 쫓겨나서 그땅 안에서 그렇게 유리하던 자였다라고요. 그 잔류의 모습으로 전락한 자였다라고요. 그 땅이 분배받는 그 모습 아래, 그 므낫세 지파의 그 안에, 그 슬로바스의 그 딸들의 모습 아래, 하나님이 그 생명의 속전이 치루어진 자의 모습으로 그 땅의 기업을 그렇게 손에 쥐게 하셨는데, 사사 입단은 그 므낫세의 땅에서 쫓겨나는, 그 므낫세의 땅 아래에서 그 일족의 모습 아래에서 쫓겨나는 자가 되는, 너는 자격 없어. 너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자격이 없어. 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자격이 없어. 너 나가. 하나님이 그 하나도, 어떤 생명도 외면하지 않으셨는데, 모든 생명이 그 하나님 앞에 속전이 치누어진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모습으로 인정해서 집어넣으셨는데, 그 딸들의 모습을, 딸들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집어넣으셨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았던 자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땅들 속에 담겨져 있던 그 생명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쫓아내는 자가 되었다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이 교회에 세워짐을, 성도의 성도됨의 모습에 그 거룩함을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그래서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고요. 잃어버리시면 안 된다고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 언약의 땅을 쥐었듯이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우리도 꼭 가져야 한다고, 우리가 거기에 버림받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우리 성도들이 외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내게 심어두신 이 십자가를, 위에서 아래로 그 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신 이 십자가를 내가 붙들고 내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내가 이 십자가에 외면당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자리에서 내가 어느 누구든지 내쫓는 자가 되셔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실 때에 어떻게요? 그 좌우에 있는 광도 중에 누구 하나를 쫓아내셨습니까? 그 십자가의 자리에 서 있었던 그 강도들 중에 그자 하나가, 그자 스스로가 예수를 내쫓았지. 예수께서 그를 십자가에서 죽는 형틀의 자리로 내쫓으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자리를 어떻게 짊어지고 있는 자인지, 내가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살수 없는 그 죽음의 자리를 내가 그렇게 예수와 함께 감당하는 자로서, 예수여 나도 함께 데려가 달라라고, 나 같은 자를, 이 죄인을, 우리 성도의 고백이 그 십자가의 자리를 그렇게 잡고 계셔야지, 한 자리의 강도와 같이 그렇게 예수를 내쫓는 자, 예수를 추방하는 자, 그 예수를 버리는 자의 모습으로 그 십자가에 함께 달려 계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성도의 모습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의 소리를 외치는 자들의 소리가, 그 모습이, 그 자리가 그렇게 예수를 내버리는 자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요. 사사 입다의 이 자리가, 사사 입다가 살았던 그 땅의 모습이, 사사 입다에게 주어져 있는 이 땅의 역사의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에게 하셨던 그 출애굽 이후에 그 모든 모습들이, 그리고 그 이전에 그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백성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지켜보시고 또 지켜보셔서, 끝까지 지켜보셔서 자기 백성 삼으심의 그 언약의 이루어짐의 모습을 향하여 나가시는, 자기 백성의 그 아브라함의 첫 발을 떼시기까지의 그 창조되어져 있는 모든 역사의 그 시간을 우리 성도들이 잊어버리셔서는 안 된다고요.
그 정점에 찍힌 자리가, 그 마침표의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고, 이제 그 십자가를 내가 예수와 함께 짊어지고 우리가 함께 가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그 십자가가 서기까지는 하나님 홀로 하셨지만, 이제 나는 그 예수에게 이제 이 십자가 메우는 법을 알고서는 함께 가는 겁니다. 그 동역자의 모습으로 예수와 함께 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가야지 내가 예수를 버리는 자가 되셔서는 안 된다고요. 다시 그 여호와의,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이 전락하셔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이 생명의 땅에 사는 자들, 이 생명의 땅에 그 약속, 그 기업을 이어받은 자들의 모습으로 끝까지 지켜내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내 하나님의, 나의 창조주의, 나의 구원자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똑바로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